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온 세상 창조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마지막으로 사용했습니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다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줄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피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피웃겠지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다음 저희 10월달 찬양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 이 찬양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묵상했던 것들을 함께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서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곳 하나 없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나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조금 길죠? 이게 그냥 막 글씨 있다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새번역 읽을 때는 최대한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새번역으로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십계명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구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장면을 소개를 했고 오늘은 그 부르심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한 일부터 이렇게 쭉 12장까지의 일, 지난주에는 1, 2, 3장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4장부터 쭉 이제 12장까지 훑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앞에 부분은 샥샥샥 이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약간 쪽집게 가이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모세가 갔더니 나무가 안 타. 그래서 뭐지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거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테니까 네가 그 일을 해주렴.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건 이제 지난주에 안 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모세가 그럼 당신은 누구냐 사람들이 너가 누가 불러서 여기 온 거냐 라고 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불렀다고 해라 하니까 모세가 그럼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본인을 설명해요. 이게 뭐 헐리우드 영화나 이렇게 뭐 다른 영화들 보면 I am who I am 막 이러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이제 도전하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가끔 영화 속의 대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 제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애구나 라고 그때 딱 느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I am who I am 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 저거 하나님 뜻하는 말인데 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번역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일어난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본인을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 알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해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이끌 거다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어떤 약간 능력 같은 걸 주세요.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건데 그 4장 2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인이다. 그래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이게 뱀이 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능력을 주신 게 맞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 이러니까 또 하나를 더 줘요. 뭐냐면 6절에 보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여기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해서 막 이게 피부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제 병이 생긴 거죠. 갑자기 넣었다 뺐더니 여기가 막 갑자기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문드러지고 있어. 그래서 막 놀라니까 다시 넣었다 빼라 해가지고 또 넣었다 뺐더니 이제 또 다시 괜찮아진 거예요. 이 두 가지 능력을 모세한테 주시고 너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바로랑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지키고 너랑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바로랑 뭐 얘기했을 때 내가 잘 설득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너한테 붙여주려고 한다.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이제 모세한테 붙여줘서 모세랑 아론이 같이 바로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5장이에요.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런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 이제 5장 넘어가서 계속 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방금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울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까 너가 지금 바로한테 나 대신 가는 걸로 신같이 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널 대신해서 그런 말들은 아론이 대신 해줄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가라고 해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출애굽할 수 있게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안 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도 안 돼. 너네 해볼 테면 해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해요. 그래서 열재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열재앙, 재앙 10개를 주신 거. 그게 이제 어딨냐? 7장 14절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주신 능력 있잖아요. 지팡이 던졌을 때 뱀 되는 거 그런 거를 먼저 보여줘요. 나 지금 이런 능력 있어. 그래도 우리 안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줘요. 봐보면 이제 10절 7장 10절
지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샤샤샥 보면서 이렇게 올리면 밑에 절이 나고 이렇게 넘기면 그런 어플들을 다 쓰고 있나요? 어쨌든 잘 따라와 보세요.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가 뭐 그거 너만 할줄 아냐? 그러면서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랑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을 다 불렀어.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네 이거 출애굽 시켜줘 딱 했는데 아 그거 우리 요술사들도 할수 있어 이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그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죠. 그거 지금 보고 있죠? 11절. 그렇는데 심지 근데 그 와중에 뭐냐면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먹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왜냐면 그 전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가 아무리 그런 거 보여줘도 사실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고 여기 완악해져가지고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네 말대로 쉽게 그렇게 해주진 않겠지만 그때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와 아론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어요. 그러니까 피로 변했어.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거랑 또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었는데 그게 풀어지자는 거야. 너 그거 뭐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거 우리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애굽 이거 출애굽 하려고 하냐? 진짜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다시 돌려보내요. 이런 식으로 열 재앙까지 가면 이제 너무 그러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착착착 넘기면서 보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갑자기 막온 지방을 덮치면서 막 이제 뭘 일을 할수 없게 막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8장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두 번째 재앙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럼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어디 있냐면 이제 8장 16절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러니까 막 먼지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것도 17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다 이제 붙어가지고 막 간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가축까지도. 근데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였고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근데 이때부터 이제 요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하게 돼. 그다음부터 이제 따라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해지고 다섯 번째들은 이제 가축들이 죽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막 내리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또 덮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메뚜기 아니고 요 팔뚝만한 메뚜기가 여기를 이제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깜깜해져서 빛이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이런 열 가지 재앙, 아, 이 재앙이 있었구나, 이 재앙이 있었구나, 이 재앙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 재미가 없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온 곳을 다이 재앙이 덮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 재앙을 안 받도록 구분을 시키셔요. 네 번째 재앙 어딨죠? 그 22절, 8절,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러니까 1, 2, 3은 다 하고 4, 5, 6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고센 땅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만 재앙이 안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너네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왜냐면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요술사들도 막 따라하면서 그거 우리도 할수 있는데 우리도 할수 있는데 그래 해봐 하다가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지역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다가 4, 5, 6하고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또 어떤 거를 가지고 오시냐면 그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 모세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재앙을 멸하도록 해줬어요. 일곱 번째 재앙. 어딨죠? 19절, 9장 2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요거는 표시를 안 해왔나 봐요. 다음에 찾으면 또 말해줄게요. 잠시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재앙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구분해가지고 어떤 곳에는 일어나고 어떤 곳에는 안 일어나게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열 번째 재앙으로 갈게요.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열 번째 재앙으로 가면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 아홉 번째 재앙이 다 있었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안 굽히고 계속 완강하고 완악한 채로 아니 너네 못 가. 처음에는 너네 보내줄게.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만 데리고 가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가 가축들 말고 사람들만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 가축들까지 다 같이 가야 된다 하니까 그럼 가지 마. 이렇게 계속 이런 거를 밀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다 끝나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자의 죽음은 그냥 첫 번째 아들이 죽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첫째는 그 전부를 대표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럼 대표하는 거면 그 첫째는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첫째가 죽는다는 건 결국 전부가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첫째를 잃는다는 건 전부를 잃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제 같은 의미로 또볼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십일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열에 하나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10개 중에 그냥 10분의 1 드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열을 대표하는 하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전부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너가 100만 원 있으면 내가 100만 원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100만 원을 다 받지 않고 10만 원만 줘도 네가 100만 원을 준 그거를 내가 확인할게. 이게 이제 좀 십일조의 의미거든요. 근데 장자의 죽음도 너이 장자가 죽는다는 건난 사실 다 죽일 수 있다는 의미고 이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의 의미니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는 모든 걸 잃고 장자를 결국 잃고 이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이랑 그걸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장자의 죽음 할 때도 모세의 말을 듣는 애굽 사람들도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패스오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어디를 읽을 거냐면 뭐지?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태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면서 날 것으로 먹고 어떻게 어떻게 먹어라 하면서 11절에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걸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본문 뭐냐면 지금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솔루션을 줬던 게 뭐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요. 양 아니면 염소를 잡아도 돼요. 근데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죽여요. 그럼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우슬초 묶음을 이제 우슬초라는 그런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착착착착 할수 있는 채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를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집문 옆에 이제 문설주랑 옆에 좌우 문설주랑 임방 여기 위에 그러니까 여기를 다그 피로 이렇게 묻혀 놓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승사자 같은 그런 이제 죽음의 기운 아까는 새번역에는 파괴자라고 나와 있었죠. 그 파괴자가 왔을 때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이제 죽게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걸 하는 사람은 이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음을 피해 가지고 거기를 넘어갈 거다. 이게 패스오버라는 이제 영어 표현이거든요. 지나갈 패스할 거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버해 가지고 넘어갈 거다. 이게 패스오버고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 붙여서 패스오버를 붙여서 쓰면 유월절이라는 뜻이고 패스오버는 지나간다는 뜻인데 뭘 지나가냐? 피가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뭐였냐면 이거를 이스라엘은 이 때가 지나고 나서도 매년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면서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 이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그때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연결시켜주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뭐 이런 거 찬양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유월절에 죽어서 그 피로 문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어린 양이에요. 그 피인 거예요. 문에 발랐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말하느냐? 사실 이제 우리 죄인이라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실 누가 왔을 때 나의 죄를 물었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내가 예수의 그 보혈을 믿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넘어간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있으면 너에게 죄를 이제 묻지 않겠다.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패스오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렇게 딱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까지 가야 아 유월절 어린 양이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양 잡아가지고 여기에 피 바르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에이 뭐 그런다고 진짜로 사람이 죽겠어? 아 너무 귀찮은데 그거 안 해. 근데 나는 모세의 말이 믿어져. 나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믿을래. 그래서 할래. 라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고, 에이 뭐 이거 한다고 진짜 그러겠어? 한 사람들은 장자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냐 안 믿느냐가 이제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됐던 거고, 우리도 그냥 뭐 믿어보지 뭐 라고 할지라도 일단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왔을 때 아, 너는 피가 있구나. 여긴 지나가야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왜 양이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이 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유월절인 어린 양의 피로 이것도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아, 유월절이 그런 의미구나. 그때 어린 양은 이런 의미고 그때 피가 이런 거구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였고 죗값 이렇게 생명을 치른 대가로서 사람들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혈, 보배로운 피다, 예수의 피 이런 얘기를 계속 그게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하고 이것들이 다 지나고 모세랑 아까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막 물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기억돼야 될 거고 이걸 앞으로 계속 기념일마다 이런 것들을 할 거고 만약에 후대 자손들이 이걸 왜 하냐고 물었을 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임방에 문설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는 예식을 치르는 것들을 모세가 이때 말한 거죠. 이제 좀 약간 이스라엘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반주 해주시면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이 설명을 듣고 성경을 좀만 한번 읽어봐 보세요. 집에서 지난주에 했으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여기 12절 2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까 전도사님이 그때 말했던 게이 구절이었구나 라는 게좀 느껴지실 거야.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랑도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였는데 바로는 그걸 자꾸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은 뭐라 돼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가 완악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완악한 마음은 완전히 악으로 차 있는 상태예요. 악으로 차 있다는 건 뭐죠? 선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완악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바로는 장자를 잃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잃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를 잃었을 때 결국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가 전부를 잃었을 때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늘 갖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늘 소망하면서 완악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늘 품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가가지고 메시지가 확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막,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있어서 이거 아니더라도 유월절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불을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열 가지 재앙은 아까 설명을 못했지만 이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었어요. 물, 나일강의 피로 변했던 건 그 당시 사람들이 나일강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다른 가축이 죽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상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들을 내리셨는데요. 결국 장자의 죽음,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바로가 아니라 그런 재앙 없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나 되는 걸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 거가 있다면 그걸 없애주시고 그걸로부터 나를 멀게 하게 해주시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시했던 것들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삶 사는 삶 살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잃지 않겠다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 됐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완악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신 마음 감사드리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그 예성이가 대전 신학교에서 진행되는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협의회장상이라는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준다고 어저께 제가 챙겨갔는데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금은 예성이가 어제 가져갔어요. 네, 박수 한번 쳐. 네, 그리고 어저께 교회 대청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광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임원 친구들이 어저께 청소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임원 어저께 청소 열심히 해준 임원들 위해서 박수. 네. 다음부터는 임원뿐만 아니라 시간 되는 친구들은 다 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사용한 예배당은 같이 청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1월 18일에 뭐죠? 네,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보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뭐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9시에 원래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줌에서 모여서 고등부가 기도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수능 전까지 3회 정도 이제 남았어요. 금요일이 3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꼭 고3만 놓고 기도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시간 되는 친구들 그리고 시간 스케줄 조율 가능한 친구들은 좀 신경 써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이제 주기도문을 배운 것도 있거든요. 기도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나 주기도문도 배웠겠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겠다. 기도하는 습관이나 좀 그런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학생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같이 참여하기로 한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만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전부를 가져올 수 없어 열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가진 게 없어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닮은 마음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닫는 시간 보내길 원하오니 지혜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선하신